2003년도를 시작으로 조류독감에 의해 발생 피해액이 5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디텍팅할 기술이 없다 보니 실제 발생보다 오히려 피해만 더 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의 질병 예절 및 생산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파이프트리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우선 양계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축산물 중 유일하게 양계류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양계업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탁축산물 등과 달리 모든 국가들이 소비를 하기에 앞으로도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 인류가 굉장히 많은 닭고기와 계란을 소비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 식료품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 300억 마리 중 230억 마리가 양계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34.6%씩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계 시장은 한 국가를 지배하는 근간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공통된 문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양계 시장은 타축산물들과 달리 굉장히 높은 자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란계 같은 경우는 99.4%에 달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전염성 질병이 발생 시 해당 산업 전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도를 시작으로 조류독감에 의해 발생 피해액이 5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농업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해당 질병에 대한 위험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농가별 디텍팅할 기술이 없다 보니 발생 농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 걸리는 모든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 실제 살처분된 가금류 중 62.31%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실제 발생보다 오히려 피해만 더 좀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은 인간에게 치사율 53%라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며 양계의 특성은 매일매일 출하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출하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건데요. 즉 초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디텍팅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위해 생산자는 매일 하루 평균 수백 마리의 닭을 손으로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스템을 통해서 무게 예측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양 단계에서 솔루션을 제공해 생산 운영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출하와 도태 시기를 저희가 알림으로써 알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유통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생산과 유통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질병 방제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의무적인 보고 사항들이 존재를 하는데 눈으로 보고 수기로 작성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관련 지자체에다 발송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희 시스템과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생산시설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입된 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까지 연결되는 플랫폼, 첫 번째 플랫폼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희는 생산, 유통,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중앙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시설은 저희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어떤 인증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중소농가와 유통시설을 플랫폼으로 묶음으로써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고 세계시장을 나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가의 축사 데이터, 그리고 생체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음압 시스템을 적용한 후 크게 세 가지의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한 후에 분석된 데이터는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 농가, 기업, 지자체의 방역 관제에 맞춰 맞춤 제공됩니다. 저희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B2C, B2B, B2G 영역으로 모두 확장이 가능하며 해당 단계들을 통해 저희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MOU를 맺고 있는 테스트 농가에 적용 예정 중인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시스템과 서버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있고요.
최근 K-스타트업 인공지능 분야 본선 진출 3개 기업에 속함으로써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